안녕하세요. 블루진입니다. 저는 집을 알아보러 나가려고 하는데요. 차박 세팅을 차에 이렇게 해뒀어요. 원주에 집을 알아보러 갈 거여가지고 뭐 바로 당일 돌아올지 아니면 자고 올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차박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녀올 예정이에요. 가기 전에 잠깐 짐 소개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세팅을 어떻게 평상시 하고 다니는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차량 후면부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윗부분은 영상에 자주 나오지 않았었는데 업라이트 폴대, 테이블, 그리고 안에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짐들은 바깥 생활할 때 사용하는 짐들이고요. 이 안쪽에 실내 생활 혹은 뭐 외부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겸용 짐들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냉동고 있죠? 냉동고 이번에 이 소프트백을 샀어요. 3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영하 15도로 세팅하니까 결로 현상도 좀 심해가지고 케이스를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라탄 박스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촬영이나 방송 장비에 관련된 것들 넣어두고 있어요. 이쪽은 랜턴하고 각종 장비들, 케이블들, 보조 배터리 등등 들어있고요. 밑에는 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키보드, 마우스, 커튼, 자석식 커튼도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 테이블은 이거 하나 가져가고요. 이거는 차박 달인 테이블인데 이 색상은 굉장히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고 전기장판 들어있고 침낭이 두 개예요. 침낭이 두 개인데 하나 좀 두꺼운 침낭, 하나는 제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사용했던 이마트 차렵 이불이에요. 이 이마트 차렵 이불은 사실 그렇게 뭐 좋은 이불은 아닌데 여름에 쓰기 덥고 겨울에 쓰기 춥긴 해요. 그런데 밤 기준으로 최근에 쌀쌀한 날씨에 조금 사용할 만해서 가지고 다녔는데 강원도에서 밤에 잠을 잘 때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어서 챙겼어요. 한여름이라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챙겨봤고요. 그 뒤로 보이는 게 의자입니다. 이건 듀오백 의자죠, 좌식. 그리고 이거는 뭐 헤드 쿠션, 제가 베개로 이용하고 있고 허리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쿠션이에요. 아, 그리고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이건 파워탭이에요. 안쪽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배터리로부터 선이 연결되어 나와서 여기서 식어잭 이렇게 세 개를 꼽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도 두 개 슬롯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고속 충전용 USB 충전기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식어잭으로 현재 냉동고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USB 충전을 지금 액션캠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요. 먼저 이렇게 1, 2열 사이에는 간단한 짐을 놨어요. 원래 제가 하단에 공구박스를 이용했었는데 공구박스는 길이가 더 길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짐을 넣을 수 있었던 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이소 수납박스는 공간이 길이가 더 짧은 대신에 이 앞공간을 따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밑에 후라이팬, 딥팩, 여기에 수저 등등 식기류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끼님 주신 거대한 물티슈. 네, 이렇게 여기다가 놨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 안쪽 짐인 자축 매트예요. 잠잘 때 푹신하게 잘 수 있는 자축 매트, 선풍기, 그리고 뭐 쓰레기통 이 정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폴딩 박스도 있네요. 폴딩 박스도 보여드릴게요. 폴딩 박스는 엔트 폴딩 박스 작은 사이즈고요. 그렇게 많은 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주전자랑 이 밑에 컵라면 두 개 큰 걸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세안제 같은 거, 로션, 선크림 같은 거 들어있는 그런 거 없고 뭐 랜턴 하나 들어있고 네, 이 정도예요. 많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밑에다가 미끄럼 방지 패드 이걸 깔아놔가지고 얘가 거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뭐 마음에 들고요. 그 운전석 뒤인데요. 운전석 뒤는 이동식 화장실이랑 디딤대 두 개 놓고 있어요. 그 외에는 전기 기기들, 제가 USB 충전이나 뭐 전기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그쪽에 파워탭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화로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장 설치 때문에 저는 각 창문 밑에 이렇게 모기장을 넣어놨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물론 제일 깔끔은 할 텐데 저는 약간 편의성 위주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각 창문 밑에 해당 창문에 설치할 수 있는 모기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시면 뭔가 복잡한 선들이 보이죠? 마이크 스탠드, 그 다음에 뭐 스피커, 그리고 케이블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의 서브 핸드폰을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측면에서 라이브를 하면서 드라이브를 합니다.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이, 여러분들 채팅 음성이 들려가지고 제가 화면을 보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게 세팅을 해서 다니고 있고, 마이크가 휴대폰 마이크 가지고 너무 감이 멀어서 마이크를 따로 여기다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뭐 소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너저분하지만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케이블을 조금 긴 걸로 바꾸면 깔끔해질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시는 분들도 더 많아졌고 저도 여행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전체적으로 짐을 한 바퀴 감아서 묶어놨어요. 스트레치 코드고요. 그리고 스트링. 스트링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매듭을 지어놔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감아둬서 짐이 갑작스럽게 앞으로 쏠리는 일이 방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쏠릴 것 같긴 해요. 이 정도로는 어림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급정거 정도는 버틸 것 같아요. 그렇게 세팅을 해두었고, 스피커는 원래 그냥 뭐 여기서 방치했었는데 스피커 역시 이렇게 스트레치 코드로 한 바퀴 감아서 움직이지 않고 단단히 고정되도록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밑에다가 이렇게 뒀고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보다는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짐 정리를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저의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라이브 켜고 떠나서 집구하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면서, 그리고 생중계한 건 또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원주에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막을 추천을 두 분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막을 먼저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문막 말고도 어차피 그 강가 라인을 따라서 집을 알아봐야 돼가지고 그 근처 여러 군데를 생각을 해뒀었는데 일단 문막을 찍고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부터 세팅해야겠네요. 집은 좋다.